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 이후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 기한 1년보다 빠르게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연탄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줄어들었던 기부가 약간씩 느는 추세지만 목표인 40만 장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발전소와 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요금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13년 전 부산 낙동강변 살인범이 자수했습니다. 진범은 사망한 남성의 친동생으로 주거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최근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정부의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됐죠. 글로컬 대학 추진을 위해서는 두 대학의 통합이 필수입니다. 그동안 부산교대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통합 반발이 잇따랐던 만큼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부산대와 교대의 통합, 어떻게 추진될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의 교원 양성대학 모델로 교육의 혁신을 이끌게 된 부산대와 부산교대. 두 대학을 하나로 합친다는 전제로 교육부로부터 5년 동안 예산 1,500여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 통합에 제동이 걸릴 경우 어렵겠다는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을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 대학의 통합이 중요한 상황.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글로컬 대학 선정 일주일 만에 통합 추진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총장을 포함해 13명의 주요 보직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또 우리나라의 교육계에 내놔야 될 아주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혜를 다 모아서. 글로컬 대학 추진부터 반대 목소리가 컸던 부산 교대 측도 실질적인 통합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적인 사명감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견인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최선의 노력을. 재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도 마련됩니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3명씩 총 6명의 재학생이 학생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학생들에게 통합 추진위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가 준 통합 기한은 1년. 두 대학은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신속한 통합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대한 가용한 모든 방법을 써서 양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요. 내년 2월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 중에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교육부 승인 이후 오는 2026년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이 마무리되고 통합대학은 미래의 교원 양성대학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매년 연탄은행에서는 연탄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부가 줄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연탄 지게를 짊어진 사람들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곧이어 도착한 집에 연탄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창고가 좁아 연탄을 내리는데도 시간이 걸려 연탄을 짊어진 채 한참을 기다립니다. 한 장 두 장 쌓이던 연탄은 어느새 창고를 가득 채웁니다. 오늘 연탄 기부에 나선 사람들은 부산 지역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나누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연탄을 우리가 치고 옮기면은 어깨가 좀 무게를 느끼지만은 어깨에 느끼는 무게만큼 그 따뜻한 이웃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탄으로 겨울 난방을 하는 집 대부분은 고지대에 위치한 데다 좁은 골목 때문에 차량 진입마저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뭐 마음을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는 이런 연탄 한 장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날씨는 추워지는데 텅 빈 연탄 창고를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섰던 어르신들. 하지만 창고를 가득 채운 연탄을 보면 마음부터 따뜻해집니다. 기분이 좋지예. 그래도 내일 끼 있으니까 기분 좋다 아닙니까. 방에 나 들어가 조금 따뜻하게라고 그리 지내지. 부산에서 연탄 나눔이 시작된 건 지난 2004년부터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연탄을 사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부를 받고 있는데 40만 장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년 동안 기부된 연탄은 52만여 장에 불과했습니다. 주위로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절실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봉사자분들이 조금씩 오시기 시작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따뜻한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더없이 가혹한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탄 한 장의 가격은 860원가량. 작은 정성이 모이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집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13년 전 부산 낙동강변에서 자신의 친형을 살해한 동생 A씨가 뒤늦게 자수했습니다. 부산진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50대 남성 A씨가 찾아와 지난 2010년 강서구 대조동 낙동강 둔치 움막살인사건 범인이라며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형이 움막에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년 만에 자수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지만 범행 장소가 외딴 강변에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시가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성권 경제부시장을 포함해 시의원과 시민, 전문가 등이 참석합니다. 발전 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원전이 있는 다른 지역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아파트 입주 당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가구당 1천만 원을 넘게 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돼 현재 인구수 15만 명에 육박한 위례 신도시의 불편한 현실인데요. 사업 지원은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유승한 기자입니다. 15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조성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열차가 강남권까지 운행돼야 하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승객들로 붐볐을 역사 예정 부지는 빈터만 공허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빈 점포도 쉽게 눈에 띕니다. 10여 년 전 분양 당시만 해도 초역세권이란 타이틀이 붙었던 위례 중앙광장 상권의 초라한 현실. 사업 지원에 따른 피해는 상인 몫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가 부담됐지만 교통 호재만 믿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발을 빼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설비 등 권리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권리금이랑 이렇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상가가 거리는 거의 뭐 전멸이죠. 거래 뭐 1년에 뭐 통 안에 꼽을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가 위례가 지금 신사선이 안 된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그 거래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와 서울 신사역 구간 14.7km를 11개역 규모 경전철로 잇는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 사업 추진 초안을 만든 주무처는 LH, 이를 수립한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동안 민간 투자자는 삼성물산에서 GS건설로 재지정됐고 주무관청도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 전 단계인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관문을 수년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교통개선 부담금으로 가구당 평균 1,400만 원을 이미 지불한 상황. 사용료는 선 지불했는데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재부와 서울시 GS건설은 자재값과 물가 상승분, 총 사업비 산출을 두고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LH와 국토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1조 7천억 상당한 위례 광역교통 개선 대책 분담금 중에서 2,300억을 위례 신사선에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업에 더 많은 액수를 투입했다면 사업은 빨리 추진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한복판을 지나는 황금 노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착공을 위한 필수 절차를 여전히 통과하지 못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성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 소멸을 막을 카드로 사회 간접 자본, SOC 확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충북의 경우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당면 현안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국비 확보가 녹록치 않아 또 뒤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HCN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SOC 수건 사업이지만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하루 교통량이 6차로 확장 기준을 훌쩍 넘긴 지 오래지만 서울 세종 구간에 밀려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힘겹게 관철시킨 서청주 증평 구간 확장 사업도 안개 속입니다. 충북도가 사업비 375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설계비 25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가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려야 하는 사업은 70개,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그 지역 현안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도는 국회 설득과 함께 정부 부처 압박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선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계획 반영이 필수적인 만큼 초광역 협력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투자 유치의 문제라든지 관광을 활성화하는 문제, 또 교통을 광역으로 확대해서 구축하는 문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지방 재정 악화로 자체 SOC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충북도는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 7조 1,400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지방채 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더하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돼 1,383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본격화하는 내년도 세수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좀 이게 급격하게 지방재정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대책이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팍팍한 지자체 살림에 국비 증액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SOC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자체의 역량을 벗어나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해졌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